그런데요, 그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원래 이제 그 커피를요, 이제 지금 제가 요즘 커피를 그 뭐냐 맥심 모카골드를 여기다 이제 컵에다 그 2스푼 기준으로 2스푼씩 넣어서 마시거든요. 컵은 저 이거 머그컵 이거 말고 옆에 하나 더 있어요. 그런데 저는 항상 커피를 넣었던 만큼 그 설탕을 쭈르르 그 부어서 썼어요. 그 설탕이 지금 여기 있고요. 그 설탕은 여기 이제 설탕 항상 옆에다 놔두고 쓰고 있었는데, 근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한번 설탕을 안 넣어봤어요.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 오후에 저녁에 이제 엄마가 저녁에 산책 갔다가 그 이제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한컵 사다가 이제 나를 나눠준 거예요. 근데 내가 이제 그 아메리카노를 그 설탕이나 시럽 없는 걸로 그쭉 마시다가 이 시럽 없는 걸로 쭉 마시다가 그냥 갑자기 막 기분이 막그 우울하고 막 그런 당 떨어지는 느낌이 온 거예요. 되게 그막 우울하고 당 떨어지는 느낌이 갑자기 확 와버려가지고 솔직히 제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. 오늘 이제 방제에도 썼는데 설탕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잖아. 사실 이게 건강 문제를 생각을 하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좋기는 한데,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좀 그런 계속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것도 있고, 사실 그리고 제 그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도 사실 저는 계속 설탕을 먹고 있거든요. 제가 예전에 아예 그 설탕 그냥 설탕하고 잔류소 설탕 그 먹어보는 그 먹방도 했었잖아. 그런 것처럼 저는 솔직히 설탕을 못 끊겠거든요. 설탕을 못 끊겠는데, 솔직히 고민이에요. 솔직히 지금 막 설탕을 안 타고 지금 요커피를 마시면서 조금 되게 쓴 느낌 이외에는 지금은 조금 괜찮아서 또 이제 몇잔 마시면서 그 느끼니까 그냥 아메리카노하고 그 뭐냐 인스턴트 커피하고 약간 이렇게 맛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괜찮거든요. 근데 솔직히 지금 전또 불안한 게 오늘 아마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또 이제 작업을 제가 마저 할 건데 이 커피를 마시면서 또 엄청 우울해질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.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작업할 때는 제가 오늘 타놓은 요두 잔에는 그 커피를 한번 그 설탕을 안 타고 한번 계속 마셔볼게요. 설탕을 안 타고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뭐그 이후에 그 설탕을 넣을지 말지는 한번 제가 결정을 할게요. 이게 좀제 심리적인 상황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.